일단 러시아 경제. 여기는 뭐 원유하고 천연가스 가격, 이 원자재 가격에 거의 달려 있죠. 그렇죠. 자,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러시아는 아주 좀 특이합니다. 주식이나 이런 금융시장 가격들이 그 원자재 가격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죠?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하게 보는 거는 내부의 정치 사정들입니다. 푸틴이 거의 20년, 22년 집권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집권을 잘 해갈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국내에서의 어떤 반발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튀어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요 문제가 실은 지금의 우크라이나 침공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시각은 제일 중요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여전히 탈냉전 이후에 한 30년 동안 러시아는 상당히 위축만 되었잖아요. 네. 그런데 러시아는 탈냉전 이후의 상황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때는 우리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제서라도 바로 잡겠다. 30년 전의 얘기를 바로 잡겠다. 네. 또 여러 나라 민족들 섞여 있잖아요. 이게 서구처럼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해결하자. 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식을 한 바구니씩 담아오는 신과 투어 시간 오늘도 NH투자증권의 신환종 FICC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합니다. 저는 이프로고요. 김프로입니다. 네. 자, 바로 센터장님 소개해드리고 오늘은 네. 소련 갈 겁니다. 소련. 소련이 뭡니까? 소련이. 아, 연식이 언제야 도대체?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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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프로가 제일 좋아하는 나라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어, 좋아해? 좋아합니다. 어?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좋아해? 네, 반갑습니다. 왜 러시아를 좋아해? 러시아라는 나라가요. 네. 아, 진짜 2차 세계대전을 그 나라가 몸빵했지 않습니까? 몸빵. 우리는 2차 세계대전 뭐 이런 것들을 다 영국, 프랑스가 독일이랑 싸운 걸로 하는데 러시아가 싸운 거예요. 러시아가. 러시아 가봤어? 가봤죠. 어디? 상트페테르부르크. 아, 거기 가봤구나. 나도 가봤는데. 진짜 아름다운 도시. 문화의 도시. 네? 에르미타 아주. 네. 아. 소개 좀 합시다. 네. 신환종 FICC 리서치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러시아 가봤습니까? 아, 그럼요. 제가 자주 가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자주 못 갔죠. 우리는 딱 한 번씩 밖에 안 가봤는데. 거기를 왜 자주 갑니까? 한 번만 가면 다음엔 딴 나라 가야지. 딴 나라도 가고. 예. 근데 이제 핵심 국가들은 매년 가서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 놔야 되고. 업데이트 해야 돼요? 매년 통화 정책도 바뀌고 뭐 하니까 계속 봐야죠. 예. 그래서 그런지 코로나 2년 동안 우리 신환종 센터장님이 좀 심심했겠어요. 못 나가서. 네, 심심했어요. 이제 가야 되는데. 가겠죠. 러시아는 요즘 뉴스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뉴스에. 네,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거냐? 네. 독일로 가는 가스관을 잠글 거냐? 네. 다 러시아 손에 달려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지금 초점이 네. 우크라이나에 아마 맞춰 있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러시아로 맞춰 보자는 생각입니다. 그 우크라이나에 지금 집중이 전체 침공할 거냐 말 거냐 되어 있는데 네. 그런 얘기를 실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 보자는 얘기고요. 시작하시죠. 예. 러시아. 너무 진지해진가? 지나? 아니요, 중요하니까. 예. 러시아가 그 가스 잠글 거냐? 아니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거냐? 아니, 근데 그게 우리, 아까 저 신환수 선생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는 시각은 전형적인 서구의 시각으로 보거든? 야, 저게 왜 저기 침공하려고 그래? 저 나쁜 놈이니까 넘어올지도 몰라. 뭐 아, 푸틴 또 사고 칠라 그래. 이렇게 우리가 보는 시각의 논점을 우리 한국 신문이나 방송에서 그대로 또 하니까. 네. 근데 이제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러시아 내부 사정을 좀 들여다보자. 네. 판단하려면. 그 진짜 중요한 말씀을 이제 네. 김포님 하셨는데요.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우리가 러시아 생각을 또 너무 또 고지고대로 믿는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것과 네. 특수한 것들을 좀 네. 바라다보면서 최대한 공정하게 일단 바라다보고 일단 저희는 판단을 보편적인 걸로 해야겠죠. 자, 그런 시각에서 우리 한번 좀 보자는 얘기인데요. 네. 네. 일단 그 러시아를 접근할 때 글로벌 투자가들은 세 가지 시각에서 접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러시아 경제. 여기는 뭐 원유하고 천연가스 가격, 이 원자재 가격에 거의 달려 있죠. 그렇죠.
원자재 좋으면 뭐 러시아 워낙 그 광물 또 뭐 원유, 천연가스 많긴 때문에 그 원자재 가격이 좋을 때는 주식이든 뭐 채권이든 뭐 이런 거 많이 사자. 이게 실은 기본적인 생각이었죠. 자,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러시아는 아주 좀 특이합니다. 주식이나 이런 금융시장 가격들이 그 원자재 가격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죠?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하게 보는 거는 내부의 정치 사정들입니다. 특히 지난 이제 우리 푸틴 이전에 90년대 엄청난 정치적인 혼란, 일제시대 때. 그리고 그거를 이제 푸틴이 정치적 안정을 갖고 오긴 했는데 이게 상당히 좀 지금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죠. 상당한 권위주의적인 시스템이죠. 독재죠, 독재.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중국이랑도 많이 비교합니다. 시진핑이랑? 네. 그 선거만 했다 뿐이지. 실은 약 지금 여러 가지 좀 그 부정선거들도 있고 하니 거의 이 독재에 가까운 권위주의 이런 거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데 네. 이게 시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초반에는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잡았을 테니까. 예. 그건 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터키에로 더 비슷하긴 합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이 독재하신 네. 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래서 자, 이 시진핑이, 아, 이제 저기죠. 푸틴이 거의 20년, 22년 집권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집권을 잘 해갈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국내에서의 어떤 반발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튀어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요 문제가 실은 지금의 우크라이나 침공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내부 정치 사정이 상당히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시각은 제일 중요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여전히. 자, 이거는 생각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이제 세계관이라고 하죠. 어떤 사건을 보는 탈냉전 이후에 한 30년 동안 러시아는 상당히 위축만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최근에 나왔던 어떤 지정학 책들, 국제정치 책들 보면은 러시아를 이제 완전히 마시간 나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다시 힘을 발휘하지 못할 이렇게 어떤 주요 라이벌에서 빠지는 구도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러시아는 이제 거기에 만족할 수 없다 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탈냉전 이후의 상황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네. 그때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제서라도 바로 잡겠다. 30년 전의 얘기를 바로 잡겠다. 네. 자, 미국에서는 미국과 서방에서는 이게 근대 국가 체제의 기본인 한 나라의 어떤 영토적인 완결성.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 가운데서 있는 사람들의 어떤 자결권 뭐 이런 거. 그런데 러시아는 아니 탈냉전 이후에 이 그 예전에 구소련 지역에 있어서는 국가에 대한 관념 또 여러 나라 민족들 섞여 있잖아요. 이게 서구처럼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해결하자. 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좀 잘 들여다본다면 앞으로의 러시아의 어떤 액션들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경제 상태를 딱 보실 때는요. 제일 좋은 게 신용등급 보시면 돼요. 자, 이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지금 러시아의 그 신용등급 보면은 트리플 B 마이너 정도입니다. 지난번에 터키가 B3 막 이랬으니까 거기보다는 한참 좋죠. 괜찮죠. 트리플 B면은 투자 적격이기도 합니다. 자, 점수를 보시면 경제는 뭐 워낙 다변화돼 있고 뭐 저 원자재하고 이런 것도 많지만 예전에 뭐 여러 가지 산업 기술도 또 IT 기술 이런 것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 이 경제력은 moderate 정도의 좋은 점수를 받고 있겠고요. 그런데 정치 제도적 투명성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내부 정치 아까 문제들입니다. 재정은 very high로 되게 좋습니다. 재정이? 왜냐하면 정부 부채 비율이 한 15%밖에 안 돼요. 어째 그렇게 됐어요? 돈이 워낙 많아요.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 많이 올랐죠. 천연가스 다 국영기업이라 그래요? 국영기업인데 세금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곳간을 채워놨고요. 인민이 좀 어려워도 돈 풀지 잘 풀지 않습니다. 잘 안 푸니까. 네. 타이트하게. 굳이 안 풀어도 되니까. 그래서 독재니까. 특히 지난번에 2015년쯤에 15년이죠. 유가 급락하면서 그 이후로 유가 급락하면서 상당히 어려웠을 때
BP죠. 그 브레이크 포인트죠. 그 이제 수지를 맞추는 거를 한 50, 60달러에서 40달러 선으로 맞춰놨어요. 40달러라도 재정 적자는 안 나게? 안 나게. 그럼 그 이후에 나오는 거는 엄청나게 쌓이는 버는 겁니다. 거죠. 이거를 2004년쯤에 러시아가 푸틴이 초반에 잘한 것들인데요. 이 보니까 러시아가 원자재 가격에 의해서 너무너무 흔들립니다. 그래서 국부 펀드를 그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원자재 유가 상황에 따라서 그 국부 펀드에서 약간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또 줄이기도 하고 하면서 그 곳간을 외환보유고 같이 지금 그래서 외환보유고 등등이 거의 한 6,500억 달러 와, 정도로 우리가 한 4,800억? 네, 우리보다 훨씬 많죠. 훨씬 많네요. 네, 일단 준비를 해놨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뭐 전쟁이든 뭐든 하려면 곳간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각국마다 그 일단 서방의 여러 국가들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일단 민생이 창기되잖아요. 먼저 그러니까 정부가 쓸 수 있는 가용 자산이 많지가 않아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책 크니까 미국도 크지만 자 러시아가 이제 등치는 거면 좀 작지만 정부가 거의 모든 걸 상당히 많이 통제를 하고 있고 특히 국유기업들 세금 등등은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이 많다는 게 장점입니다. 러시아. 네. 가스 잠그겠는데? 뭐 잠궈도 그러니까 버틸 수 있을 정도. 유럽에다가 한철 장사 안 해도. 네. 1년에 가스로 전략적인 판단이 우선인 나라라고 400억 불 벌어들인대요. 1년에 가스 팔아서 거의 테이퍼링을 하는 거야? 러시아도 테이퍼링이야? 그러네 진짜 장고? 테이퍼링이네요. 자 그래서 그 재정 점수가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실은 지금 트리플 B 정부를 점수를 자 이거 정치 제도적 투명성이 상당히 좀 낮고 네. 이벤트 리스크 대응력 취약한 거는 이제 이 지정학적 문제들이죠. 그와 함께 실은 뱅킹 리스크입니다. 뱅크가 이제 은행이 이제 스베르뱅크라고 국유 기업이 큰 게 하나 있는데요. 거의 한 예금의 거의 40% 정도를 갖고 있고.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만약에 서방에서 제재가 들어와서 해버리면 만약 스위프트 그러면은 이제 제일 타격받는 데가 실은 뱅킹입니다. 그러겠죠. 해외로 돈 못 보내고 못 받아오고. 네, 그럼 이제 또 대출하고 뭐 중소기업 하기도 어렵고. 근데 큰 기업들은 괜찮아요. 근데 러시아는 네. 그 큰 기업들이 많습니다. 큰 기업들은 왜 괜찮아요? 아까 수출하는 것도 이렇게 가즈프롬, 로즈네프트 등등 네. 석유 팔아서 돈을 다 달러나 아니면 유로로 받고 하니까 예. 그 큰 기업들은 크게 타격을 잘 받지 않는데 이 대출을 받아서 해야 되는 중소기업들이나 이쪽은 상당히 부담이 가겠죠. 은행이 실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은행의 의존도가 낮은 큰 기업들을 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아, 직접 예.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8천억 달러 이상 있다면서요. 정부 국간에 6,500억 있는데 저 레이팅이라는 게 러시아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레이팅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 원금 상환 충분히 하는데 왜 저거밖에 안 줘? 왜 BBB 마이너스냐? 네. 왜 A를 안 줘요? 그거는 그러니까 네. 단기는 그런데 네. 6,500억이라도 예전에 2008년에 금융위기 때 러시아가 외환 개입 방어하다가 한 달 만에 1,500억 달러 날린 적이 있어요. 루블화 방어하다가 네. 그 한 달에 한 1,500억도 날아갈 수 있네. 자, 이렇게 따지면 지출 규모도 크다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기로는 대응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이 나라의 신뢰를 우리가 저 신뢰가 높지 않다고 보는 거라서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사우디 뭐 저기 돈 있는 나라들 있죠. 그런 나라들도 결코 트리플 A 받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죠? 더블 A 제로로 되게 높은 거죠. 아, 우리나라 여기는 이제 곳간도 있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의지. 얘네는 빚을 안 갚으면 잠을 안 자는 민족이야. 그렇죠. 잠이 안 와. 그죠? 그리고 왜 그런 거야? 다른 나라는 다 잘인데 찍어 못 살아. 빚진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아. 이 관계가 아마 그 김프로님 예전에 많이 하셔서 잘 아실 텐데 그 금융기관 접근성이잖아요. 네. 돈 빌려주는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네. 지금 여기는 그 관계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제재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러시아 채권 탈하지 마 이렇게 들어옵니다.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큰 겁니다. 이게 점점점 느릴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재 수위를 잘 봐야 되는 이런 얘기들인데요. 자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현재 상태를 보면은 아 그렇게 나쁘진 않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거 볼 때 그러면 과거에는 혹시
돈 떼어먹고 문제 생긴 적. 대표적인 케이스가 1998년에 있었죠. 그렇죠. 아, 러시아 모라토리움. 그때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자, 이게 그 정부 부채가 115%. 자, 부도났을 때입니다. 자, 그 중에 외화 차입금이 FC가 포렌이니까 83%가 외화. 루블이 아니라 뭐 달러든 유로든. 그때 유로는 없었겠다. 자, 네. 자, 그다음 뭐 요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트레이딩 프라이스는 채권 가격이 18%까지 급락한 거 갔다가 왔다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런 신흥국들 볼 때는 위기를 보통 네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내부 정치 불안. 두 번째는 뱅킹 크라이시스. 예. 요게 우리나라 IMF 케이스고요. 원자재가 급락했는데 이게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바로 시스템이 정비가 안 돼서 이렇게 어려워지는 경우. 이게 러시아 케이스. 그다음에 야. 재정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 98년 케이스 잠깐만 보시면요. 소련의 채무를 거의 다 러시아 가져옵니다. 그래야겠죠, 당연히. 그게 저거 아니어 받아도 되잖아 원래는. 근데 핵을 거의 다 떠받았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아무것도 없어요. 등등으로 자, 저기 유럽과 미국의 지원들이 IMF와 이런 지원들이 계속 됐는데, 문제는 이때 90년도에 이때 대통령 기억나시죠? 코 빨갛고 맨날 술 드시던 엘친 술 엄청 먹었잖아. 그분이 그 저기 고르바초프 감금됐을 때 탱크에 올라가서 연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술 먹고 간 거 아닌가 싶어. 그분 이름도 보리스 아니었어요? 보리스. 지금 영국 뭐 그쪽이야. 영국 수상도 걔도 그 친구도 좀 보리스죠. 그러니까 그때 탱크에서 올라간 그 연설 말고는 보리스도 술 좀 하는 모양이더라. 보리스가 비슷하죠. 둘 다 덩치도 네. 비슷하잖아. 그때 그 상황이 저 보시면 채권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단기채 장기채 있습니다. 파란색이 단기채고요. 단기채 비중이 낮고 보통 장기채가 많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나라를 새로 만들면 일단은 재정부터 자, 일단 세금 시스템부터 딱 해놓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서방에서 돈도 계속 들어오고 도왔죠. 체제 전환이니까. 예. 체제 전환도 실패하고 있었지만, 자, 이 단기채 비중을 너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롤오버 하고 있다가 이게 갑자기 서든 스탑이 생기니까 우리나라에서 문제 생겼죠. 저 동남아시아 문제 생겼죠. 신흥국 전체 타격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단기채 비중을 너무 높게 가져갔고 이 단기채에서 실은 디폴트가 발생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이 분석을 원자재 가격 급락으로 돈이 없어가지고 부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나중에 나온 얘기는요. 글로벌 투자가들이 어떤 나라 들어가는데 막 부도날라 그래. 그러면 들어간 돈이 있잖아요. 아, 열받았어요. 이래가지고 실은 문제 생긴 게 롱통 캐피탈입니다. 부도났죠. 러시아가 모라토리움 할 줄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원자재 가격 급락에 대한 대응도 있지만 실은 더 큰 문제는 여기 정치 불안 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국가적인 위기를 감당할 만한 정치적 리더십이 아주 취약했던 거라. 당시에는 그렇죠.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세다면서요. 강합니다. 일치.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제이코브 있죠. 아주 타이트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독재적 권위주의로 막 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위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는 어려운데, 이때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정리할 걸 정리를 못했고, 그죠? 크림반도도 그렇고 뭐 우크라이나와의 관계 설정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못했고 지금 다시 하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 한 20년 동안의 요 추이를 환율을 보시면, 환율과 금리와 주가를 보시면은 지금 러시아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한 그 50-60%까지 갔던 이자가 금리가 쫙 내려오죠. 한 10% 미만으로 내려옵니다. 이게 로컬 금리입니다. 그다음부터는 뭐 한 10% 미만으로, 지금은 이제 9%까지 올라갔지만 이렇게 움직여지는 자금 조달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상황. 네. 주가는 어때요? 2003-4-5-6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부터 엄청나게 올랐다가 이게 고점입니다. RTS 지수 저기 2500포인트가 고점이고 다시 회복을 못하죠. 이때 2008년 이렇게 떨어질 때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는데, 예. 또 하나가 조지아 침공이 있었습니다. 시진핑이, 아, 시진핑이 아니죠. 그때 저기 중국 그 올림픽 때, 네. 2008년 올림픽 개막식에 그 조지 부시가 있었는데, 갑자기 푸틴이 오더니
나 침공했다. 아, 그 유명한 얘기죠. 어, 뭐지? 북경 올림픽. 맞아, 맞아, 뭐. 근데 지금 올림픽 겁도 또 뭐 얘기도 막 나오죠? What the heck? 자, 이거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버리는 게 실은 요 시점부터인데, 요 때까지는 푸틴이 국가를 이제 재건 시작했고, 체첸 위기를 그나마 잘 극복했습니다. 체첸하고 이제 그 다음 이슈가 조지아인데요. 체첸 때, 러시아 군대가 너무 무력했대요. 그러니까. 체첸 개망신이었지. 체첸이 무슨 일 벌어진 사건이죠, 그게? 체첸이 체첸 반군. 반군이 회교. 네. 그래서 거기 다 싸웠죠. 근데 또 거기 들어가서 뭘 하기도 어려웠는데 나중에 체첸 또 반군의 일부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테러를 막 저지르면서 아주 2000년 초반에 원래 대테러 되게 민감한 나라가 러시아가 제일 먼저. 그래서 9.11 테러 나올 때부터 이제 러시아가 아, 미국이랑 같이 하겠다 이런 얘기를 초반에는 동병상련이다. 그런데 이라크 침공은 반대했거든요. 아, 러시아가 네 그때부터 예.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토가 동진을 시작한 게 실은 99년부터인데 거의 2004, 2005 점점점 번역이 시작한 게 실은 이때가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조지아가 나토 막 가입한다 그러고 또 유럽연합 가입한다 그러고 이럴 때. 조지아의 그 두 공화국, 그 남 오스타냐, 막 이런 애들. 자, 이런 데들이, 분리 독립하는 거를 러시아 그 군인이 평화 유지군으로 갔다가 한 명이 죽었다는 거를 빌미로 해서 예. 작사를 내버리죠. 알았어. 우리 이제 협상할게 했는데도 수도까지 진군을 해버려서 게임 끝내버리고 그 나서. 체첸에서 당한 거를 그루지아지 조지아. 네. 그루지아에서 아주 그냥 분풀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육군이 예. 러시아 육군이 아 저렇게까지 꼭 그러지 않았어도 될 만한 상황이었는데. 네. 그래서 2008년을 기점으로 이제 러시아의 입장과 네. 미국이 러시아를 보는 입장이 완전 달라지면서 그때부터 극단으로 갑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이제 타협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가기 시작하고 이게 실은 그 다음에. 크림반도로 넘어가고 지금 현재까지 왔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러시아하고 미국은 이 같이 가기가 어렵다. 네, 그래서 이거는 실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예. 언제라도 터질 문제가 지금 터져버렸다는 것들인데 그래서 하여튼 그 얘기는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자, 이 환율을 보시면요. 예. 그래서 한 20에서 30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4년에 크림반도 병합하고 그다음에 제재 받고 유가 급락하게 되면서 예. 그래서 이때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야 이게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큰 건가 아니면 유가 급락이 큰 건가. 그래서 아 그래도 유가 급락이 크지 않나 이렇게 그때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때는 그래도 시장이 중요했고 신자유주의 시대였고 뭐 지정학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돈 버는 게 더 중요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게 화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유가보다는 다시 지정학적인 문제 더 엄청 터지는 상황으로 가는데 전쟁 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제 친구하고 맨날 내기를 했는데요. 그 친구는 이때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70, 80불 갔을 때 좀 내려와서 한 70 아니 한 65 이쯤 갔을 때 한국에 있는 거 털어가지고 루블 사자 해가지고 샀어요. 다시 30루블 간다고. 간다고. 근데 저는 반대했습니다. 이거 다시 안 간다. 계속 더 떨어질 거다. 떨어질 거다. 네, 저번에 말씀드렸던 신흥국 환율은 돌아가지 않는다. 돌아가지 않는다. 인플레이션 격차 등도 있고 네. 이런 이슈가 계속 나기 때문에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그동안 1% 2% 네. 이게 거의 저기 유럽이든 미국이든 거의 이렇거든요. 근데 저쪽은 막 10%, 5%, 6%, 7%면은 이 격차를 환율로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신흥국 투자할 때는 반드시 환율이 지금보다 3년, 5년 뒤에 지금보다 밀린다. 그러니까 얼마나 밀릴 거냐. 1, 2%씩은 밀린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매년 1, 2%. 그러니까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높은 금리일 때 투자를 해야 되고 금리가 내려올 때, 이때 해야 된다는 얘기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신용등급 변화를 보면은 느낄 수 있는 게 14, 15, 16, 17에 보시면 등급이 떨어졌죠. 자, 이제 크림반도 병합과 그, 저기, 뭐죠? 유가 급락으로. 그런데 다시 올라가요. 이 얘기는 맷집이 무지 강하다.
그것도 투기로 떨어졌다가 투자 등급으로 올라갑니다. 이 얘기는 맷집이 상당히 강하다. 이게 인정. 글로벌 투자자 자체들이 다 인정하고 뭐 출자 적격이니까 그죠? 자, 그런 맷집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뒤로 성장이 우리가 제재 받았다고 그 아이고 뭐 제재 효과가 1% GDP 1% 정도밖에 안 된다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실은 그 뒤로 성장이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러시아의 문제가 성장이 상당히 둔화된 이런 상태가 그 이 그 제재 효과가 상당히 큰 거죠. 여기서 지금 제재 더 받으면 성장은 아마 진짜 쉽지 않을 겁니다. 거의 뭐 1% 1.5 뭐 1% 신흥국인데. 네. 자, 그러면 이제 북방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시설 투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 원자재 이쪽들도. 그런데 그 카펙스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심해로 들어가야 되고 아주 극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높은 기술을 갖고 있는 서방과의 기술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겠네요. 그거 안 도와주면은 이거 안 돼요. 근데 그동안은 바이든이 지금 그 바이든의 외교 정책에 세 가지가 3C전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예. 3C? 다 C자인데요. Climate, 기후변화. 예. 대응 중요하죠. 두 번째, 코로나. 마지막? 뭘까요? 러시아가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 아니.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그 글로벌 정책의 제일 중요한. 차이나? 아, 정확해. 차이나. 그게 3C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밀린 거예요, 우선순위로. 좀 혼전 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존재감이 좀 떨어진 거지. 러시아 좋은 거 아니에요? 밀린 게. 근데 창피하기도 하지 또.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면서 잠깐 뒤에 빠져 있으면서 미국은. 아. 자, 근데 지금 러시아 존재감 확 드러내면서 정상 저 화상 통화도 하고 그 존재감은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이대로 가면은 러시아도 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유가와 루블 환율 분석할 때 원유가 올라가면은 루블이 이제 하락하는 그러니까 이제 원유 가격 러시아 루블을 러시아 루블을 거꾸로 두면은 똑같았거든요. 이 거꾸로 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거를 다시 뒤집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유 가격 오르면 러시아 올랐는데 러시아 루블이 약세로 가게 되는 원유 가격 86인데 지금 루블이 78. 잘못하면은 똑같아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러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전쟁 날 것 같으니까. 예. 전쟁만 안 날 것 같으면 유가 좋으니까 러시아 돈 잘 벌 것 그렇죠. 같아서 좋은데.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 주식이 폭락하고 했구나. 네, 근데 지금 개별 주식은 그냥 로컬로 보면은 좀 많이 오른 것도 있는데. 전반적인 뭐 지수가 가스 오르고 하니까. 그런데 환율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가지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사태가 더 나빠지면은 더 폭락하겠죠. 자, 그래서. 이걸로 지금 이슈는 이제 유가라든 이거보다는 지정학적 이슈가 더 크다. 이렇게 확실히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보시면 성장률이 신흥국인데 거의 잘 안 나와요. 0.2, 1.8. 이게 이제 원자재 때문에 그런 것, 저 폭락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는데 내년에 올해의 전망도 한 2.2. 작년은 반등했다 치고 올해는 원자재도 좋잖아요. 야. 근데도 저희 무슨 신흥국이에요? 잠재 저게. 성장률이 이렇게 높지 않고요. 저희 거의 뭐 북부 선진국 같은데?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러시아의 이제 중요한 문제가 실은 국내 정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너무너무 이게 부정부패가 이게 좀. 부정부패? 부정부패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저건. 푸틴이 그런 걸 놔두지. 푸틴 그러니까, 정도는 통제 가능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통제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다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글로벌 ETF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제가 정말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잡아드리고 특히 직장인들한테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이 전략을요 직접 ETF를 사고 파시면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동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 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예야! Yeah.
어떻게 하면 이제 나랑 내 친구들 좀 빼고 하급 관리들은 부패 돈 받고 그러면 죽어 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하긴 했습니다. 2000년 초반에. 근데 나 빼고 영이 잘 안 서는구나. 나나 그러니까. 아마 내 친구 이렇게 그러니까 딥틴이 개인적으로 뭐 해먹고 그래요? 아우 뭐 그거를 대놓고 하진 않지만 그 국가 자본주의의 제일 큰 문제가 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나라 거가 내 거? 최고 통치권자와 그 근처에 있는 핵심 인력은 못 건드리잖아요. 나 우리 빼고 나머지 다 법치. 이게 완전한 법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금은 말 듣다가 눈치 봐서 또 하다가 이렇게 되겠죠. 영이 안 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싫은 문제입니다. 이게 중국 나중에 비판할 때도 이 문제가 반드시 시진핑이 영을 세워서 했는데 또 슬슬 풀어지다가 또 근데 본인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얼마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죠. 이 문제가 실은 그래서 중국이랑 저기 러시아가 체제는 좀 달라 보이지만 실은 비슷한 게 너무너무 많은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참 이해가 안 돼. 네. 그 나는 저 카자흐스탄인가 최근에 문제된 그 나라 있잖아요. 네. 거기도 뭐 몇십 년 하다가 지금 문제됐는데 그럼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오래 해먹으려고 그러지? 그게 지금 연결 다 됩니다. 이걸 이 러시아와 함께 다 연결이 되는데요. 아니, 이 유라시아 뭐 그런 자리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거 뭘 뭐가 좋다고 이렇게 오래 하려고 그러지? 머리만 복잡하고 그런데 어디 가서 낚시나 하고 골프나 치면 되지. 뭔 너무 그 이해가 안 돼. 그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들이. 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나 인간이 원래 그런 건가? 그게 권력을 한번 잡으면 그래서 나라 걱정이지 나라 걱정. 이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실은 정치 철학이에요. 이해가 안 돼. 에르도안 같으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세속주의랑 싸우기 위해서 8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다 뿌리 뽑지 못하더라도 이슬람주의를 어느 정도 강간하게 심어놓으려면 내가 한 30년 해야 돼. 그렇죠? 푸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해가 안 돼. 우리는 저기 러시아가 유럽일까요? 유럽이 아닐까요? 러시아 유럽이죠. 유럽이고 싶어하죠. 러시아는 유럽이면서 유럽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스스로도? 네, 스스로. 그래서 그래요? 이제 중요한 갈등이 나오는데 이게 러시아 내에서 유럽주의들이 있어요. 유럽을 선호하면서 유럽을 닮아가자. 이게 대표적으로 그 표트르 대제.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 이사가죠. 이사를 간. 그래서 유럽식의 뭐 네덜란드처럼 만들고 자 있던 사람 있고요. 아니 우리는 유럽이 아니야. 유럽과 다른 아주 또 다른 아주 특수하고 뛰어난 문명이야. 요거를 유라시아주의라고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게 실은 뭐 요즘에 뭐 솔제네친 얘기를 하지만 그 솔제네친은 그냥 민족주의자일 뿐이고요. 그게 아니고 알렉산더 두긴 그다음에 옛날에 도스토옙스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 중에서 이 그 러시아의 정치 철학 이거를 상당히 좀 그 뭐야 아주 잘 발달시킨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러시아는 그리스 정교회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이게 실은 그리스 정교회들은 저기 서유럽의 이런 기독교를 상당히 좀 깔본다고 그러나 하대하다거나 이렇습니다. 진짜 이 로마 캐톨릭의 저기 이 흐름은 그 동로마 서로마 나눠지면서 서로마로 왔고 이게 콘스탄티노플이 붕괴되면서 러시아로 왔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정교회는 상당히 동로마 아니에요, 이게 동로마? 그렇죠, 동로마. 동로마죠. 동로마죠. 동로마. 그렇죠. 동로마에서 이제 그리스, 저 러시아 넘어온, 러시아 정교 넘어온. 그래서 어떤 경건한 삶, 그러니까 약간 유럽 저기 동아시아처럼 자기가 수용하고 수양을 통한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상당히 그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자기들이 서유럽의 저 개인주의적인 저기 물질 만능인 애들보다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가미된 자 그래서. 저 서유럽을 닮아가지만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면 서유럽 사람들은 상당히 개인주의적입니다. 근데 러시아는 무지하게 집단주의적이고 공동체주의적이에요.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 옛날에 집단주의인가? 우리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공동체주의죠. 그다음에 카리스마 있는 리더를 좋아해. 짜르. 짜르. 레닌 스탈린. 푸틴. 아직도 스탈린 좋아해요. 특히 푸틴이 너무 스탈린을 좋아해. 2차 세계대전 때 이겼잖아. 그거를 러시아가 받았잖아. 그게 지금 상임이사국도 됐잖아. 그래서 스탈린이 실은 조지아 출신인데
그런 스탈린을 되게 좋아하는 그런 문화들이 이제 남아 있는데요. 자, 아무튼 거기까지 갔는데 일단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부채가 보시면 한 19%, 18%, 16%밖에 안 됩니다. 정부 부채가. 자, 경상수지는 계속해서 플러스 나옵니다. 수입은 많이 안 하고 수출로. 그다음에 제재 받고 하니까 수입도 하기 어렵고 하니 지난 한 5, 6년 동안 수입 대체를 키워서 네. 외부에서 수입이 잘 안 되니까 내부에서 대체 무슨 신발 강장 뭐 그런 거를 다 많이 만들었어요. 아마 저기 세계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가 몇 없는데 러시아가 아마 대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먹을 것도 있지, 에너지도 넘치지. 아, 에너지와 식량을 자급자족 네, 할 수 있는 나라. 식량은 밀. 밀도 있고 뭐. 뭐 그죠 빵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쌀은 자급자족이래요. 쌀만 쌀만 온리 자 또 산업이 이 수출이 거의 뭐 더 있어야 돼 응? 아, 콩도 없어 뭐 응? 그러니까 사료가 안 되는 거지 고기를 못 주는 거지 그러네요. 국물 사료는 다 수입해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업에 대한 얘기 뭐 많이 아시니까 일단 가장 큰 이슈인 인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줄고 있구나. 러시아 인구는요. 자, 이게 93년 저 한 지금 1억 4,600만 될 거거든요. 예. 줄어요. 야, 저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높을 수가 없네. 그치? 저 러시아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는 이게 뭐 이대로 가면요. 이게 이대로 가면은 예. 그 아마 90년인가 2000년대 예상은 막 야, 이거 2040년 5년 50년대 8천만까지 내려가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 줄어요. 야, 이게 지금 그렇게 줄어요? 신흥국인데 신흥국이 아닌 아주 노령화된 그다음에 지금 인구도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는 평균 수명은 요 한 2015년 기준으로 한 69, 70세 되거든요. 네. 그런데 여성은 78세 되는데 남성이 62.5세. 제가 잘못됐는데 여성보다 남성이 많은 여성 초과 국가. 여성이 많겠네. 아, 여성이 많습니다. 그죠? 남성 그죠. 그쵸? 여성이 많습니다. 여초 국가인데 특히 60세 이상이 남자가 저 오래 못 사네요. 그렇죠. 술 엄청 먹거든. 그래서 술 먹는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그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나이 많으신 분들은 우리 50년대 이럴 때 경험하셨던 분들 여기는 전쟁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아예 없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제죠? 90년대 스트레스 너무 심해가지고 사회보장 시스템, 의료보장 시스템이 엉망이 돼가지고 네. 영아 사망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아 그래요. 거의 나이지리아급으로 갔던 그 90년대 약간 그 혼란이 나라가 뭐 부도날 뻔하는데 그게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의 그 체제 이행기 때 생겼던. 그러니까 1990년대는 러시아로서는 진짜 악몽이었던. 인플레 20-30%. 그 굶어 죽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에요. 진짜 아사도 하고 그랬어요? 아사도 하고 뭐 이런 식이니까 그때 당시에 러시아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보시면 이제 출산율은 그 뒤로 많이 좀 좋아져요. 1.8로 이제 다른 데랑 비슷하게 이 뒤로 조금 낮아져도 한 1.78로 괜찮은데 사망률이 되게 높구나, 높았죠. 사망률이. 그렇죠? 야 우리나라도 지금 출산인구보다 사망자가 훨씬 많대. 네. 응? 그건 이제 노인 많아서.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 인구 구조가 지금 바뀌어서 이제는 아까 그 뭐야 2차 세계 대전 같은 뭐 그런 상황은 또 아니고 그 뒤로 이제 여자분들 중심으로 해서 연령들이 점점 노령화되고 길게 오래 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 연금 개혁 연금 문제도 생기고 근데 생산 가능 인구가 현저하게 지금 줄어드는 상황이 요 10년 내 발생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이 CIS 독립국가연합이죠. 구스른 국가들을 자 그중에서 이제 편합시킨 건데요. 발틱삼국 이런 데 빼고 평균 연령들을 보면은 지금 러시아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지금 올라가서 뭐 많이 또 저기 돌아가셨으니까 좀 내려갔다가 이렇게 가는데 우크라이나는 아주 젊어요. 그죠? 자 여기서 아까 그 부족한 인구들을 어떻게 채우냐면은 인구 주변에서 옵니다. CIS 그다음에 동유럽 요거를 채워야 돼요. 저 이민을 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민 받아야 돼요. 요거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그 혈통으로 치면은 우크라이나하고 벨라루시로 해서 오는 게 제일 좋죠. 아. 그러니까
이 사람 이들이 지금 앞으로의 경제 성장과 뭐 이런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동력원으로 새로운 인구들 그러니까 옛날에 형제 국가 다 네. 그다음에 옛날에 구소련 국가 전부 다 묶어 가지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거의 그래서 한 나라의 국가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은 경제적인 필요에서 나온 거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인구에 무대한 문제가 지금 러시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그 다음에, 여기 빠져있네요. 그래서 2019년에요. 연금개혁을 합니다. 아까 요, 앞으로 오래 사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연금개혁 어떻게 하냐면, 그 전에 한, 연금을 예를 들어서 60세에 받았다 그러면 예, 예. 65세로 남자 65세 여자는 60세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예. 그때 난리가 났어요. 지지율이 아주 흔들리고 아주 막 데모가 엄청났습니다. 푸틴? 네. 연금 좀 늦게 주겠다고 한 건데 네. 왜 그럴까요? 아니, 당장 안 준다고 그러니까 싫죠. 아니 아까 남자 평균 수명이 62.5세라고 했잖아. 연금은 안 준단 말이구나 그러면. 65세가 되지 받으니까 2028년부터 열받죠. 그렇지. 연금 개시 시점보다 내가 먼저 죽는데 무슨 소리야. 받으려면은 너가 몸 관리 잘해가지고 오래 살아라. 아니 그러니까 진짜 그게 그렇더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있잖아. 처음에 설계할 때 그랬대요. 60세부터 주는데 당시에 평균 연령이 평균 수명이 62세 뭐 이랬대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 60세 60몇 세부터 받잖아. 더 받으려고 이게 더 늦는 케이스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갈등한다는 거야. 너 그렇게 오래 살아? 근데 연금이라든지 이거 노후 문제 연구하는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자기 생애가 언제 끝날지 배팅하지 말아라. 이제 사실 이제 그렇게 해놓고 빨리 죽으면 손해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 잔머리 굴리고 배팅하는 배팅해가지고 나중에 후회한다는 거지. 네, 아무튼 그 인구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있었고요. 러시아 인구는 늘고 주변의 동유럽 국가들은 아직 0이에요. 아직 아까 보신 것처럼 0입니다. 예. 네. 아까 그래서 평균 수명 보니까 평균 수명이 40세 넘으면 그 젊은 나라는 아닌데. 그럼요, 늙은 나라. 네, 늙은 나라긴 한데. 주변 동유럽 국가 평균 연령. 그렇죠.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죠. 평균 연령.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죠. 아, 그래도 러시아보다는 젊다. 그렇죠. 저 나라들도 그래서 젊은 나라들은 아닌 것 같아서. 네. 자, 그다음에 뭐 물가를 잠깐 보시면 2014-15에 한 15% 16% 한번 간 적이 있고요. 이때 중앙은행이 한번 잘렸죠. 그리고는 그래도 한 10% 미만으로 잘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10%형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린 나라에 속합니다. 그런데 투자하기는 지금 좀 쉽지 않겠죠. 자, 그런 얘기랑 아까 이게 말씀드린 게 두 번째 얘기인데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선호하는 자 이런 분들. 근데 또 하나가 왜 이 나라는 강력한 시민사회가 없을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서유럽과 다른 공간에서 살아왔고 나름의 이제 이 공동체주의가 상당히 강했던 상황 때문에 농노가 많았죠. 저는. 맞습니다. 농노. 그 서유럽과 동유럽이 달랐고요. 네, 농노. 그다음에 짜르가 통치하는 1905년까지, 아 1917년까지, 1917년부터 91년까지 소비에트로 하다 보니 워낙 정부가 권위주의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이 정치 문화인데요. 강력한 시민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그런 어떤 게 부족했단. 그러니까 서유럽에서 봤던 그러니까 이게 실은 완전 문화적 차이죠. 그래서 얘들은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우리만 보더라도 이 보편주의 시작에서 보면은 이 인정이 잘 안 되죠. 그죠? 비민주적인 것이 네. 인정이 잘 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실은 이제 이런 가치관의 갈등을 가치의 갈등을 이게 힘 있는 나라가 본격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실은 등등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린 특수하니까 우리를 존중해 달라. 우리 나름의 민주주의. 네. 그런데 조용히 있을 때는 좋은데 뭐 그렇지 않지만 이게 그거를 이제 강요하게 됐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시작한다고 보시면 이게 사람 알렉산더 두긴의 신유럽주의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 그런 저기 러시아 좀 보수적인 정치 철학을 좀 대변하고 있다. 저분이 누구예요? 알렉산더 두긴이라고. 네. 이 사람이 지금 뭐 푸틴의 책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그 지정의 기초뿐 아니라 이 철학자이기도 하고 정치학자이기도 한데 러시아 고유의 러시아판 민주주의 하고 있다 우리는 신유라시아주의라는 이런 것을 정립했는데 뭐 똑같다기보다는 푸틴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정부 효율성은 이거는 세계 기구에서 평가한 건데 뭐 안 봐도 뻔하죠. 이 정부 효율성을 뭐 강력한 통치하니까 그리고 그게 어떨 때는 좀 효율적인 게 이런 겁니다. 물가가 막 올라요. 사람들이 네. 반발하면은 저기 금리를 올리지 못하잖아요. 그냥 올려. 닥치고 올려. 올려. 옛날에 전두환 그랬다잖아요. 올려. 올려. 야 이게 지금 힘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효율성은 좀 있는데 문제는 법치와 이 법 저기 부패 이게 실은 상당히 낮은 딴 데 비해서 자 요거를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다른 나라랑 비교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요 국내 쪽이 지금 문제라고 보는데요. 아 지금 퓨틴 지지 60% 안 돼요? 예,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와, 다시 좀 올라가서 떨어진 게 60이에요? 원래 60 내려간 게 원래 80% 쳤지. 네, 60 내려간 게 이슈가 될 정도로. 연금 개혁 때문에 그랬구만. 연금도 그랬고 자 2020년 헌법 개정 무리하게 해서 이제 2036년까지 연임이 가능합니다. 저것도 슬슬 불만이다. 자 그다음에 정부의 코로나 대응도 불만이고요. 그다음에 올 작년 초반에 나발리 그 차 마셨는데 거기 또 뭐 타가지고 야, 또 얼굴이 그냥 초록색이 돼버리더니 시위했다고 또 탄압하고 자 그다음에 작년 9월에 또 중요한 러시아 연방 하원 선거 있었습니다. 두마라고 하는데요. 이때까지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나와요. 푸틴의 지지율은 뭐 60 어쩌고저쩌고 그다음에 뭐 국가의 뭐 시책은 뭐 이런 식으로 따로 나오는데 통합 러시아당 여기에 대한 지지율 나오는데 30%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좀 그렇지 않나 했는데 알고 까보니까 거의 70%인 3분의 2석을 다 가져갔어. 그게 푸틴 당이에요? 네. 통합 러시아당.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부정선거다? 여론조사가 잘못된 거야? 아니면 부정선거란 거야?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서방 측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참. 우리 박통 말기 느낌이네요. 예. 전반적으로 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국내 정치의 피로감이라는 그냥 중립적인 표현을 썼는데 아 실은 답답한 거죠. 그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도 저거를 시선을 좀 돌리려는 효과가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걸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왜냐면 이런 거죠. 그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저기 리더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냥 뭐 막 하는 것 같지만 특히 이렇게 오래 하시는 분들은 뭔가 이념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비전이 있어야 돼요. 시진핑 보세요. 저 앞으로 2049년에 대동사회를 건설하는 자 우리 세계 넘버원이 되는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도 그런 걸 꺼내와야 됩니다. 아까 그래서 그 유라시아 연합이라는 거. 우리가 유라시아의 중심이고 저 서방과 다른 독특한 문화. 그래서 우리 슬라브 중심으로 해서 요 동네는 최소한 우리가 자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국내 정치에 대한 피로감들이 실은 이런 이슈를 제기하게 된 최근에 중요하게 된 중요한 원인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세 번째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 이제 러시아의 나토 요구 상황이 이제 그 얘기 나오는 거죠. 우크라이나는 우리 핵심 이익인데 이게 나토 가입을 하면 어떡하냐 이거 못하게 해라. 자, 이 얘기를 했고 앞으로 러시아 국경 방향으로의 나토 진출을 제한한다. 이 얘기는 그동안에 그 수세적으로 러시아가 계속 밀려왔잖아요. 한 2000년 중반까지 조지아 침공하기 전까지 조지아 때 진짜 열받아가지고 한번 했고 했는데 반응이 없어. 네. 반응이 없다는 게? 뭐 미국이든 나토든 뭐라 한 게 없잖아요. 크림반도 때도 그랬지. 네. 그다음에 크림도 했는데 반응도 별로 없었어. 그래. 자 테스트도 하면서 이제부터는 공세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부터 완전 공세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우리의 원래 터전이고 옛날에 우리가 제대로 그 마무리를 못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가 우리의 핵심이니까 너네가 인정해줘. 우리는 특수하기 때문에. 네. 미국과 서방과 그러니까 나토 입장은 왜 너네만 특수하지? 보편적으로 그 전에 있었던 국제 질서에 위반되는 거잖아. 근데 그렇지. 러시아는 그 질서는 누가 만들었는데? 미국이랑 너네가 만들었잖아. 어떤 직선? 국제 질서. 아, 질서. 너네가 만드는 그 질서. 규범이라는 거. 그다음에 코소보도 그 독립을 인정해 줬잖아. 분리 독립을. 예.
자꾸 코소보 얘기를 하면서 그때 코소보도 나중에 찢어가지고 독립을 인정해주죠. 그처럼 크림반도도 자교를 통해서 자기들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방업한 건데 뭐 러시아로 가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준 건데 왜 그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좀 다르긴 한데 복잡하니까 일단 그런 거를 자꾸 특수성을 강조하는데 미국이 만든 그 보편적인 질서 탈냉전 이후에 30년 동안의 질서를 지금 부정하는 거잖아요.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서로 받아들일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는. 네. 그래서 요게 지금 침공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국제 질서는 엄청난 혼란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이제 많은데요. 자, 이제 미국 중심의 이제 원탑이었다가 중국이 강하게 나타나서 투탑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렇게 지역 강대국들이 나오면서 3탑, 4탑 해가지고 지역 강대국들이 등장하면서 예. 미국이 전체 컨트롤하지 못하는 자, 이렇게 다극화로 갈 거냐. 지금 러시아는 다극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일단 우크라이나 상황은 그 전에 그 전에 있던 사람은 그나마 좀 저기 서방과 러시아를 좀 균형 잡았죠. 균형을 잡아서 했는데 포렌스키죠. 젤렌스키라는 이분은 친서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자 러시아도 이제 금지 할 거고 막 등등 하면서 강하게 나가니까 이제 러시아가 들고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조지아 침공 사례를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그 비슷한 상황을 연출을 그 저희 러시아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남 오세아티아하고 아파지아에서 계속 분리독립하고 있는데 이거를 진압하겠다고 무리하게 조지아가 갔다가 아까 러시아 평화유지군 병사 잘못 죽어가지고 그 빌미로 해서 막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대응을 잘못했을 때 막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를 분리독립시켜놨어요. 지금? 네. 아마 저 기억에 지금 노란 땅이 어디예요? 우크라이나. 노란 땅이 조지아. 노란 땅이 조지아. 조지아인데 이 두 나라를 초록색은 두 공화국을 분리독립 시켜놨어요. 초록색은 이름이 뭐예요? 여기 아파지아. 아파지아. 네, 여기가 남 오세티아. 남 오세티아가 나라 이름이었어요? 아, 그 저기 연방 밑에 있는 작은 자치주 공화국 뭐 이런 거였죠. 별도로 독립 시켜놨다. 네. 그러니까 여기를 분리독립 분쟁 지역화를 만드는 거죠. 그럼 저기 초록색과 보라색은 친러시아 동맹이었어요?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얘네는 그럼 우리 러시아 한다고 하니까 하자 하는 그렇죠. 거구나. 왜냐하면 러시아가 이제 그 탈냉전 이후에 소련 연방 각 곳곳에 군인도 파견하고 사람도 파견하고 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 디아스포라의 문제가 있어요. 외부에 있는 러시아인들. 그게 뭐 미국 이쪽에도 있겠지만 이 근처에 다 많지.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게 지금 몇 천만 명이 되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이 실은 우크라이나 있죠. 그래 연해주에 한국인들이 나 한국인 하고 싶다고 하면 우리가 힘쓰면 돼서 그래 연해주도 한국당 하자 한 거지. 네. 그래서 분쟁 역할을 만들었는데 아마 자, 요 그림입니다. 러시아 전력은 처음에는 친서방국 아니 친서방 국가가 아니지. 요거 잘못한 것 같습니다. 친러시아로 만들겠다는 게 첫 목표. 근데 예.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를 중립이나 완충으로 만들자. 이게 나토 뭐 해놨죠. 근데 예. 그것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 열받아가지고 다시는 이제 러시아가 안 한다. 뭐 이렇게 되면 어쨌든 자꾸 서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하겠죠? 높잖아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이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 돈바스 전쟁이죠. 도네츠크, 루간스크가 지금 저기 분리 독립 선언했죠. 예. 지난번에. 그래서 푸틴이 인정은 안 하고 와. 존중이라고 해놨습니다. 존중. 반대도 안 하고 그냥 존중하지만 이렇게 자 부실을 남겨놓은 거죠. 그러면 이 동부와 남부가 여기가 실은 보시면 러시아 언어 사용 비율이 남부하고 동부가 82% 86%고 러시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가 산업이 거의 다 이쪽에 몰려 있습니다. 자원이 많다고 하죠. 네. 자 온통 중화공업과 여기 몰려 있고요. 여기가 자 저기 저 크림반도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분리 독립시키거나 예. 아니면 연방제로 우크라이나를 만들어 버려서 예. 요 남쪽 동쪽에 영향력을 러시아 계속 그 주면서 야. 저기 완충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좀 더 극단적으로 하자면은 밑에를 요 동부와 남부를
독립시키는 방식으로 간다면 우크라이나가 바다가 없는 나라가 돼요. 흑해로 연결이 안 되네. 네, 그러면 완전히 쪼그라들죠. 야. 그러면은 실은 이게 수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그러네.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아마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전격 그 이제 뭐 서방이 얘기하는 것처럼 전격 친거 그거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고 것 같은데. 아마 군대를 여기다가 주변 시켜 주둔에 놔두고 저기 러시아 왼쪽에 놔두고 동남부 계속 사람들을 애들을 저기 그러죠 휴가 중이라고 하고 계급장 떼고 가서 했다는 걸 어떻게 하냐고 막 이런 식으로 나고 자 음으로 양으로 지연하게 되면서 아마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하이브리드라고 하죠 내 그리고, 나라도 아니고 네 나라도 네. 아니고 그리고 이와 동시에 나토를 분열시키면서 그 참 미국 대선도 그 막 사이버로 해가지고 댓글 조작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막 개입하잖아요. 자, 이 온통 그 EU의 나라에서 무슨 선거 이런 거 있을 때 친 러시아 쪽한테 돈을 내주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예. 여론을 또 호도하기도 하고 인터넷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이브리드 워에서는 아마 이 최고의 러시아가 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이제 결국적으로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눈에 가시지 뭐. 눈에 가시죠. 자, 일단 바이든 정부 그 우크라이나로 파병해서 뭘 하기는 실은 쉽지 않은데 일단 우린 트럼프와 다르다. 바이든은 트럼프와 다릅니다. 예. 자유민주 인권 같은 자 이런 서방 세계의 핵심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러시아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다음에 나토를 훼손하려고 한다. 자 그다음에 뭐 알렉스 나발리 때문에 그 저기 바이든이 취임하자마자 이거는 저 푸틴이 죽였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할 정도로 이거는 거의 뭐 뭘 하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바이든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 이런 가치 외교를 지향하는 가운데 아마 러시아에 대해서는 정말 정말 쉽지 않은 특히 팽창주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압박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지 이거를 철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이 하나 있고요. 그렇겠네. 러시아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토의 동지는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이런 의도니까 결사반대해서 우린 전쟁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예. 미국은 자기 일방주의 때문에 상대국의 특수한 상황과 역사 이런 거를 존중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색깔 혁명 절대 안 돼. 색깔 혁명 뭐예요? 서방의 민주주의 확산을 통한 정권 교체, 오렌지 혁명, 우크라이나, 조지아, 뭐 장미 혁명 뭐 이런 식으로. 카자흐스탄도 그래서 다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잽싸게 들어가서 정리했죠. 바로 그 전에 있는 오래된 그 저기 누구죠? 그 대통령이 그 빈부격차 문제가 되게 심각하고 상당히 그런데 하나 잘한 건 다변화시켜 놨었어요. 중국 또 서방 또는 러시아. 그래서 이번에 딱 정리해서 친러시아 정부로 만들어놨죠. 다시 반복 색깔 혁명 나고 하는 것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자 소비에트 해체 이후에 잃었던 영향력 복구를 희망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제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어떤 분들은 저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과의 대립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옛날 닉슨이 중국이랑 갑자기 손을 잡은 것처럼 러시아랑 손을 잡아서 중국을 견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요구하는 요구 자체가 네. 손을 잡고 받아들여줄 만한 게 아닌 거라면서요. 뭐 쌀 좀 달라는 게 아니라 러시아의 독자적인 행보를 이해해라.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다자주의, 네. 다자주의가 아니죠. 다국주의죠. 지역 강대국을 인정하고 러시아 영향을 인정하고 이렇게 되면 옛날에 그 2차 세계대전 전에 독일이 폴란드 그 지역들이 우리한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거 인정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인정해줬다가 2차 세계대전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아마 미국은 양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요 그림인데요.
2020년대가 우리가 이제 그 새로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있고 여러 가지 상당히 개선되는 측면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와 동시에 이 보시면 경제 철학도 변해요. 네. 시장 중심의 자유방임주의가 한 그 뒤로 대공황 이후로 한 4, 50년 국가 중심으로 했다가 네. 말아먹어서 또 이 신자유주의로 바뀌었다가 다시 코로나 이후에 국가 중심으로 바뀌면서 무리하게 이제 돈도 많이 쓰게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걱정을 또 하는 게 있고 있고요. 네. 그와 동시에 지난 30년 동안 아주 해피했던 탈냉전의 시대가 사라지고 자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는 냉전이었다가 대학 들어가니까 탈냉전이 갑자기 되버렸어. 예. 지난 30년이 제 생각에는 역사상 가장 해피했던 시대. 이제 아들이 고등학교 가니까 또 냉전이네. 그러네요. 자 이게 지금 아들이 고등학교 갔어? 그렇죠. 네, 네. 둘 다. 어. 나는 대학 졸업했어. 그러신가요? 하여튼 이게 지금 동시에 발생하는 2020년대의 이 상황이 그래서 아까 저 우리가 2000년 초반의 지정학적인 리스크와 충격. 에이 뭐 미사일을 쏴도 뭐 돌아오겠지. 뭐 해도 이때는 요 탈냉전과 신자유주의 중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별로 어떤 영향이 적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게 지금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깔고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 주문 투자하시는데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되고요. 그게 우크라이나 지금 친다 안 친다. 네. 우크라이나 친다 안 저는 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하이브리드 워로 아, 내부 치지는 않아도 거의 친절한 비슷하게 네. 아. 왜냐하면 그동안에 조지아 침공 그다음에 크림반도 침공은 전광석화였어요. 그다 딱 몰랐어. 그렇잖아요. 하긴 누가 전쟁을 예고를 하나.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왜 하냐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방법이 있기 때문에 휴가 갔다 그러고 갔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우리가. 하긴 저쪽 돈바스 지역 이런 쪽은 그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죠? 네. 그 작년에 화두가 인플레이션이었다고 한다면 올해는 이 인플레이션과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냥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고 앞으로 이제 2020년대 아주 가장 핵심적인 이게 또 인플레이션에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요. 그렇구나. 아, 국가가 돈 쓰기 시작하면 슬슬 이제 인플레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도 있고 지정학적 문제 때문에 지금 원자재, 유가. 그러니까 이제 저게 지금 전쟁이 안 난다 하더라도 계속 잠복해 있으면서 맞습니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역사적인 배경인 또, 것이다. 배경도 있고 또 경제 지정학적인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맞습니다. 내포돼 있는 국면이다. 그런 상황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는 이게 앞으로 상당히 핵심적인 이슈가 되는 그래서 나도 그 말씀에 동의하는 게 지금 코로나 위드 코로나잖아요 지금은 근데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은 아 이제 공통의 적이 없어지잖아 네. 공통의 적이 있으니까 지금은 코로나라는 적이 있으니까 두 가지 전쟁을 원래 안 하는 거거든 네. 어떤 정치인이 두 가지 전쟁을 수행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서로 참는 게 있는데 만약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됐는데 민심이 후용하다 그러면 전쟁이 굉장히 효율적인 있겠지. 민심 억제책이 될 수 있겠지. 저런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특히. 그렇죠. 이제 인간들끼리 전쟁을 하게 되겠고. 60%밖에 안 돼? 먹어요. 푸틴이? 푸틴 지지율이? 아, 푸틴 빨리 슬슬 이제 소프트랜드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저게 60%가 40% 되면은. 금방이지. 그죠? 우리도 보고 있지. 나발리 저런 건 너무한 거지. 그죠? 근데 대안이 없어요. 그 푸틴 말고는 네, 정치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2인자도 안 키우는 것 같더라 저게 일부러 안 키우지 네. 그 중국이 미국의 라이벌로 떠오른 이유가 그 이전에 도광양후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네. 중국이 힘을 기르는 기간이 네. 러시아도 저렇게 뜬 이유가 그 공산권 몰락 이후에 그 기간이 좀 있었어요? 있었죠 그 2000년부터 지금 한 20년 동안에 저 힘을 키워온 2000년부터 2021년까지 네, 아까 외환보유고도 지금 6,500억 정도 석유 팔아서 네. 안정적인 시스템을 일단은 만들어놨죠 그런데 그 아까 제가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저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타트업 같은 거 네. 뭐 괜찮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러시아에서는 없죠 잘 못 들어봤죠 그게 만들면은 아까 푸틴 측근에 뭐 어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그거 내가 IP 해줄 테니까 나한테 50% 내놔.
기술 탈취구나. 지분 탈취지. 그러니까 기술 이러면 거기서 만들겠어요? 이 사람들이 다 유출되지. 아, 그러니까 다 스웨덴 가더라고. 그러니까 스웨덴에 스톡홀름 가버려. 성장이 안 되는 문제가. 그래서 실은 이게 정치적 제도적인 문제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스톡홀름이 네. 벤처붐이 굉장하대요. 맞아. 스웨덴에. 스톡홀름도 그래서 도시 이름도 스톡홀름이잖아. 그러니까 스톡. 콜라방. 아유. 아. 아니 저 백브리핑이나 뭐 컴퍼니 백브리핑 이렇게 하고 노는구나. 그러니까 재밌어. 백브리핑 들어보면 재밌어. 아 소련이 큰다. 평화롭고 좋기는 그냥 대빵 하나가 다 전 세계 먹는 게 제일 평화롭죠. 그렇지. 팍스로마나. 1등이 뭐 그게 뭐든 누구든 소련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팍스 아메리카나. 그냥 1등이 다 먹는 게 아무도 못 덤비는 상황이 평화롭죠. 제일. 근데 그건 오래 못 가고 못 가고 아니 평화롭긴 하지 옛날에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그 책 엄석대 보면. 엄석대 맞습니다. 엄석대가 있을 때 평화롭잖아. 근데 선생님이 와가지고 평화를 깨버리잖아. 응? 그렇지 사단 나지. 근데 지금은 뭐 내가 볼 때 미국이 그럴 수 있는 원톱으로서 이미 많은 정치 경제적인 지위를 잃어버려가지고 그럴 일 없을 것 같아. 근데 그것도 함께 계속 미국과 서방이 저기 이제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가치들 민주주의 인권이잖아요. 우리도 동의하고 있는. 근데 이게 자꾸 훼손되거나 아니면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멀리 있던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진짜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저 그 다른 가치와의 싸움이 이제 러시아도 있지만 중국도 있고 또 뭐 다른 데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야, 그나저나 러시아 인구가 저렇게 줄면은 그 러시아 영토에 대한 군침을 흘리는 나라들이 많이 생기겠어. 아, 사람도 안 사는 놈 뭘 갖고 있으려 그래? 이런 생각 하겠지, 그죠? 쉽지 않겠다. 진짜 저 인구로 저 많은 영토를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응? 받아들여야죠. 그죠? 미국이 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야지. 자, 신한정세터님과 함께 신과 투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설 지나고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렌드와 동시에 발생하는 역 트렌드, 카운터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은 오직 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런 한 방향으로 보이는 사고 구조를 가진 게 이제 캐시우즈 같은 직선적인 세계관의 거꾸로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거는 아닌 거죠. 그냥 한 번 본 거죠. 예. 캐시의 중요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 신세계랑 강의 하셨잖아요. 네. 10월, 11월에 녹화하신 거죠? 10월 말에. 10월 말. 네. 두 달 정도의 이격이 있는데 저는 그때 분위기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바뀌어 많이 있어요. 네. 그거 주워담고 싶은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보시면 뭐 그렇게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시진 않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